너 잘났다고. 머피는 머피다. 머피는 머피예요. 네, 이렇게. 5구에 1300 밑으로는 이 점수 그냥 고정으로 가죠. 주기도 귀찮다. 아, 그거야? 80. 네. 80. 네, 머피랩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연구실에서 맨날 뭘 이렇게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헤비에이지드입니다. 헤비에이지드라 이제 울트라는 아니어서 그나마 뭐 1600까지 가진 않고 1200대에서 끊었습니다. 1249만 원. 예전에 저희가 똑같은 슬로우 아이스드 티 페이드 헤비에이지드 똑같이 했어요. 이게 2023년 12월에 했었던 모델. 그때는 완전 같은 모델에 이번에 시리얼만 다른 거고요. 그때 80점 나왔었는데 올해도 오묘한 머피랩의 세계. 조삼모사 없는 깁슨 커스텀샵. 그 뽑기가 별로 없고 다 좋다는 얘기였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80을 넘겼는데 이번에도 80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바로 스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9만 원. 이제 이쯤 되면은 저희가 뭐 저렴하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맞아, 않죠. 네. 비싼 거죠? 커스텀샵에서는 이제 한700 언더. 680, 690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은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좀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 가격 되면 이제 비쌉니다. 말도 안 되게 비싸죠. 네, 1249. 하지만 이 위에 또 있다는 거. 네, 헤비에이지드, 울트라 헤비에이지드가 또 있죠. 네, 디자인값이 진짜 무시무시해요. 이러다가 이제 에피폰 뭐 170만 원, 200만 원짜리 보면 너무 반가운 거죠. 이게 참 울트라까지만 해도 헤비하게 조졌네요. 네, 뭐 멋있게 잘 깠습니다, 가기는. 네, 바로 살펴볼게요. Made in USA고요. 전장은 99cm, 무게는 3.76, 두께는 49에 52. 12프레트 뚫레는 81mm입니다. 예전 완빙차 모델이 4.09kg가 나온 거에 비해서 많이 가격이 상당히 가볍게 나왔어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내기입니다. 클러슨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 네, 그리고 나일론 너트에 42.85mm 너비.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에 지판 공률 반지점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5cm 미디엄 점버 프렛입니다. 커스텀 버커 알리코 3마그넷 2개가 들어가 있고요. 2 볼륨 2톤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셔미터 페이퍼인 오일 캐퍼시터 들어가 있고요. 3웨이 픽업 셀렉터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 바 테일피스입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그 조금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많이 많이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쏟아져 나오는 느낌 그런 거참 좋네요. 이게 좀 거침없이 네. 후후 그냥 마찰이고요. 잘났다. 자, 레드 라이브.
같습니다. 부른다 불러. 왜 들어와? 많이 좋다. 네. 오, 좋네요. 멋지네요. 이게 참. 자, 리어 픽업에다 놓고 가장 기대되는 좋습니다. 아유, 시원하다. 어우, 시원해.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오구 또 한 줄 평 줘야 돼? 오구 뭐 이제 줄 것도 없죠? 줄 것도 없어요. 네. 너 잘났다 오구. 너 잘났다 오구. 알겠습니다. 네,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머피는 머피다. 머피는 머피예요. 네, 이렇게 너 잘났다 오구 머피는 머피다 이게 뭐 한 줄 평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프로파일링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이거 저 그 동네 가다 보면 이렇게 담배 여러 종류 파는 가게 있죠. 네. 그 사람 거야. 이 대찐 냄새가 나. 진짜에서 다채로운 나무 냄새. 예, 막 대. 알겠습니다. 이게 니코틴에 쩔은 거 봐요. 그러게요. 니코틴 헤드였군요. 니코틴 헤드. 예.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뭐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9.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81. 평균은 80점으로 지난번과 완전히 동일한 네. 점수를 받았습니다. 요거 이제 동일하니까 5구에 1300 밑으로는 이 점수 그냥 고정으로 가죠. 주기도 귀찮다. 5구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가격 봐갖고 똑같이. 아, 그거야? 네. 80! 80! 네, 다음 시간에 이제 팬더로 갑니다. 팬더 커스텀샵. 이번에는 57 스트라토캐스터. 저 57인데 금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렐릭 위드 골드 클로젯 클래식 하드웨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서스틴을 길게 하려고. 아, 그런가 봅니다. 네. 그 묘수가 엿보이는군요. 묘수가요. 네, 869만 9천 원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 869만 9천 원. 아주 비싼 커스텀샵 두 대 팬더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팬더로 돌아오겠습니다. Everyday, Gear Times!